오늘은 제가 이제 쉬면서 얼음을 갖고 온게좀다 갖고 녹았을 거예요. 조금 녹았을 텐데 아까 밤토로 만들면서 얼음을 얼려서 뭐 마실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남았거든요. 물좀 마시고 이거는 얼음에서 녹은 물 마셔줬고요. 충전기에선 좀 어질락거리죠? 씌워줄게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디야에서 사온 달고나 라떼인가? 검색하면 또 인터넷에 나오겠죠? 제목에 정확하게 적어줄게요. 소나기 만나고 포장해오면서 비닐 좀 덮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원래는 안 왔거든요. 없는 거였는데 가위로 윗부분만 자를 거니까 가위가 조금 더 얇긴 해도 괜찮아요. 윗부분만 잘라줄 거예요. 점토가 약간 있는데 아무렇게 잘해도 됐어. 다행히 안 물었어. 제가 이제 주문할 때 기계 무료 옵션과 유료 옵션인데 유료 옵션은 뭐 추가 재료 추가고 무료 옵션은 얼음 많이라 적게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음 적게 도매시켰어. 왜냐면 양이 또 많아지잖아요. 달고나가 이제 누군가든지 보면서 리뷰를 해보라고. 달고나가 이거 먹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흑당이랑 고민을 하다가 달고나를 시켰어요. 아까 제 그림자로는 달고나 덩어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없는 거 보니까 하루 지나서 녹아버렸거나 물에 스며들었거나 아니면 제가 원래 없는 건데 제가 몰랐던 거거나 어제 먹지 않고 오늘 먹어가지고 오똑도 같이 먹고 싶어서 사온 건데 오똑도 사왔거든요 어제. 근데 그냥 음료만 먼저 먹고 쉬고 남는 건 또 남은 걸 먹으면 되니까 호떡은 또 아이스크림에 초콜릿이 한 번가 제일 맛인데 뭘 좀 아는 분은 그쵸? 섞어 주시고 얼음은 빨리빨리 차가워지도록 쉽게 쉽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열어주면 좀 시원해졌어. 금방 먹어봅시다. 달고나 라떼든 뭐든 일단 달고나가 무조건 들어가는 메뉴는 맞아요. 정확한 제목은 이름은 제목에 적어둘게요. 동영상 영상에. 맛있겠다. 달고나 덩어리 겉에다 뿌려주는 녹았나봐. 아닌가? 그럼 맞나요? 정확한 정보는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긴 한데 하루 지나서 리뷰하는 거라 어쨌든 진짜 맛있었지라고. 달고나 특유의 진한 설탕 냄새랑 진한 맛 맛있어. 과자랑 어울릴 것 같은 맛. 진짜 맛있다. 금방 여기서 그만큼 먹었죠?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은 달고나 덩어리를 좀 작게든 크게든 썰어서 넣어줬으면 씹으면 씹는 맛도 있어서 맛있었을 텐데 토핑으로. 근데 물론 하루가 지나서 녹아버린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건 또 애매해요. 좀 아쉬운 건 덩어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갑자기 불러서 나갔는데 잉어빵을 사왔네. 막 잉어빵이 있었나 봐. 갑자기 생긴 간식. 아니 뭐 맛있다 갑자기 간식 생기니까 좋은데 먹을 게 없었거든요. 아, 간식 슈크림이랑 파신가 봐. 그게 제가 그게는 한지있잖아요. 일단 얼어놓을게. 아 리뷰하면 뭐 과자랑 같이 먹기에는 좀 애매한 거. 아 맛있긴 한데 좀 잘 안 어울릴 것 같고 빵이랑 먹으면 좀 맛있지 않을까 라고 말하려다가 갑자기 붕어빵 사다 줘갖고 타이밍 되게 신기하네요. 의도치 않게 붕어빵을 잃어버렸다. 한번 먹어봅시다. 카페에서도 붕어빵을 많이 팔더라고. 근데 이렇게 잉어빵 얘는 잉어예요. 찹쌀가루도 많이 들어가고 잉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먹어볼게요. 호떡이랑 먹으려 했는데 잉어빵이랑 잘 어울리는데요? 맛있어. 이건 머리부터 순삭순삭. 이제 찍어 먹는 건 개바예요. 제약반이 좀 그렇고 많이 우버해요. 그러나 잡살 분해.
이 부분이 제일 맛있다고. 몸통 금방 먹는 순삭. 본인이 아닌 이틀 싸움 중에 세 번. 근데 찹쌀이 좀 많아서 전 붕어빵 좀 더 좋아해요. 바삭바삭 고소고소. 근데 옛날에도 잉어빵이라고 명칭이 붙였었나요? 요즘에 그런 나온 건가? 모르겠어. 얼마인데 어릴 때도 처음 마신 것 같기도 하고. 찹쌀가루가 좀 덜한 게 더 맛있어. 비싸서 그렇지. 단가가. 무슨 붕어빵 파는 것도 솔직히 없잖아요. 동대권 붕어빵 파는 곳이 있으면 좋아. 파촌바이 여러분, 와.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이런 거 무슨 힐링해야지. 보는 분들은 힐링 안 되겠지만 먹는 나는 힐링이 된다. 지느러미야. 소리 좋죠? 급소리 좀. 빠밤. 여러분 한계 좀 많아요. 인형 만들고 피규어 만들고 공룡 피규어 조립하고 쓸데없는 일 같지만 열심히 했어요 나름. 맛있다. 같이 먹어요. 단맛. 제가 흑설탕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달고나 냄새가 좋아요. 그 이디야 거를 제가 달고나 아이스크림 와플이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메뉴가 한동안 안 보여서 민트 와플 아이스크림이 나왔어갖고 제 영상에 한번 찍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 진짜 맛이 별로였어. 그러니까 민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그나마 그 맛있게 먹은 거지 민트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솔직히 별로였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동안 안 가다가 어제 이디야를 오랜만에 계약하는 기념으로 갔는데 일이 잘 돼서. 근데 아이스크림 앞을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달고나 아이스크림 앞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 사서 리뷰할까 하는데 그건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리뷰해봤으니까 이번에는 음료가 땡겨서 맛있게 요새 안 먹어봐서 카페 안 간 지 오래돼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마음 먹고 달고나 이제 사온 거예요 음료를. 근데 확실히 맛있다. 아이스크림 와플도 추천드립니다. 크로플. 아이스크림 크로플. 와플이 아니라 크로플이에요. 잘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슈크림 보이시나요 여러분? 야 너무 탐스럽고 봉지 짝짝 같은 차이진 맛이. 소리 봐. 차이져요. 잉어빵이 확실히 그 찹쌀이 많으니까 슈크림이도 잘 어울릴 것 같긴 하네. 뭘 느껴놔서. 맛있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달고나 덩어리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다. 그리고 흑설탕을 넣으면 맛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얘랑 슈크림이랑 붕어빵 잘 어울리나 먹어보면. 밥보다 확실히 슈크림이 잘 어울린다. 그리고 잉어빵이 참 묘미는 맛아. 이 카드랭이다. 여러분 먹으면 정말 맛있다. 그럼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